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 만개의 전략 장영진입니다. 만개의 전략, 올해 만개의 전략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매 시기시기마다 여러분들의 위치를 같이 파악해보고 그 길에 가장 그 지점에서 가장 수능으로 가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을 항상 찾아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모두의 전략이 따로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선생님의 슬로건입니다. 만 개의 전략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1월부터 공부를 사실 지금 시작하면 되는데 뭐 좀 교재기도 기다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기말고사 끝난 친구들도 있었을 테니까 슬슬 이제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고민해보고 이제 1월부터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점에 한 네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요. 수능에 대해서, 수능 수학에 대해서, 그리고 뭐 기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미적분에 대해서, 이런 선택 과목 미적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고 스스로 여러분 한번 답을 또 해보고요. 그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조금씩 덧붙여서 수능을 앞둔 우리 어떤 출발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이렇게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첫째. 아니, 너무한 거 아닌가? 센수학으로 수능 준비 가능하다? 센수학으로 수능 준비 가능하다? 에이, 설마요. 그럼 센수학 뭐죠? 내신 교재잖아요, 내신 교재. 아니, 뭐 안 되진 않겠지요. 수능 수학이든 수능 수학이든 내신이든 둘 다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하니까 되긴 되겠지만 수능 전형 교재로 해야죠. 수능 기출로 공부해야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 센수학을 먼저 해 이렇게 권유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정답은 일단 예스입니다. 예스. 그런데 전체는 아니고 한 50%만 예스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이걸 이제 알아두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알려줍니다. 그럼 수능은 2점과 3점을 다 더하면 이게 48점이에요. 그리고 4점 문항을 다 더하면 52점입니다. 4점이 13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예요. 2점과 3점은 합쳐서 48점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48점을 난 저것만 딱 받을래 혹은 뭐 48점을 먼저 따야겠어 라는 사람은 센수학으로 하면 돼요. 2점, 3점 문제는 내신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에이 설마요. 진짜예요. 에이 안 그럴 거야. 아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 단원별 수능 기출 문제집을 사다가 아니면 올해 수능 시험지를 뽑아다가 2점, 3점만 한번 골라서 풀어봅니다. 공통과목은 진도 다 나갔을 테니까 당연히 풀어볼 수 있고 진짜 똑같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수학으로 대비가 되죠. 그 얘기 한 거예요. 준비 가능하다. 맞다 하지만 100%는 아니다. 50% 봤다는 그냥 세모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Yes, 원어 중에. 자,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요, 여러분. 4점은 내신과 확연히 다릅니다. 4점은 수능 고유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칸 아니면 기억리언 디귿 합자평 추론 아니면 단원 통합형 아니면 킬러 스타일 막 박스 주고 가나 가나다 조건 막 주면서 복잡한 것 아니면 얘와는 좀 동일한 개념을 묻고 있지만 질문하는 방법이 굉장히 생소한 신유형 이런 것들. 수능 고유의 센수학이 아닌 거지. 아, 우리 좀 달라. 우린 좀 달라. 이게 이제 4점 문항을 이루고 있는 52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출발선상에서 무슨 고민을 할 필요가 있냐면 내가 여기가 좀 돼 있나? 여기는 어느 정도 돼 있지? 여기가 빵꾸난 단원이 혹시 있나? 를 먼저 한번 제대로 짚어보는 것이 효과적인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올겨울에 이거
메꾸면서 갈 건지 이건 점검만 할 건지 한 번만 확인하면서 실수하지 않고 감각을 잃지 않게 하면서 여기를 본격적으로 할 건지를 남한테 의존하지 말고 강의를 수강하는 입장에서도 아 내가 여기가 좀 이렇게 튼튼하게 잡아주는 강인지 이쪽으로 좀 이쪽이 좀 많이 다뤄지는 강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과목별로 단원별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게다가 이쪽을 결국에 잘 따야 고득점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택 과목은 4점 유형을 내가 언제쯤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좀 짜야 돼요. 미리 얘기하건대 그걸 겨울방학 이후에 내신 이후로 4점 문항 기출도 열심히 하고 4점 문항을 열심히 하겠다는 걸 그 이후로 미루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굉장히. 겨울방학에 4점이 어떻게 출제되는가에 대한 이해까지는 하는 게 옳습니다. 예비 고3의 경우는 아시겠죠. 그렇게 밀어놨다가 결국에 허거덕 허거덕 허우적거리는 그런 학생을 너무 많이 봐서 미리 한번 그 부분은 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른 출발점에 서 있을 거예요. 그 점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걸 올해 내내 강조할 거고요. 여전히 첫 번째 질문도 그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갑니다. 그렇다면 2점, 3점을 다 맞으면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수학 4점 안 풀어. 난 그거 없이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어떨 것 같아요? 예스예요? 노예요? 우리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예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이라는 것이 나의 목표 대학일 때는 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야 이건 몇 프로라고 할까? 이것도 50%? 50% 아니 이건 30%만 하자. 2점, 3점만으로는 안 되는 학교가 훨씬 많으니까요. 사실. 30%라고 하자. 여러분 요거 하나 물어보자. 48점을 딱 받았어. 여러분 수능 시험장 가서 나는 4점을 안 풀 거야. 난 4점을 아예 그냥 제낄 거야. 이렇게 호기롭게 들어가서 2, 3점을 다 맞아서 48점을 받아왔어요. 몇 등급일까요? 진짜 너 4점 안 풀었니? 어, 왜? 안 풀기로 했으니까. 딱 5등급 맨 앞입니다. 5등급 맨 앞이면 100분위 누적으로 난 40% 정도 돼요. 상위 4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것도 아니야. 난 이것만 할래. 근데 또 사람이 이것만 하진 않지. 내가 4점 야, 하나만 찍으면 안 될까? 하나만 찍진 않겠지만 4점 하나를 더 맞잖아요. 그럼 52점이 되죠. 그러면 등급이 바뀌어요. 되게 신기하게도 6평이든 9평이든 수능이든 거의 차이 없이 4등급 커트라인이 딱 51, 52, 53, 54 이 정도 돼요. 진짜 선택 과목의 차이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잠깐 2점, 3점만 다 맞아도 4등급은 받을 수 있는 거네. 수학 4등급이라고 해서 대학을 아예 못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스는 예스인데 사실 우리의 목표가 수학 4등급에 맞춰져 있진 않잖아요. 이미 아, 뭔 소리예요 선생님. 저는 이미 지금 쳐도 2등급은 나와 이런 사람도 있고 100점이 한점이 목적인데 목표인데 어디 4등급입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진짜 딱 지금 4등급 실력인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진짜 공부 제대로 시작해야지라고 이제 기초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아 교과 개념과 내신 때 익혀야 되는 전형적인 문제풀이법을 익히면 4등급 커트라인이 내 출발점이구나. 그럼 난 이 겨울에 수원수투 선택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강의를 선택해서 아니 뭐 장인신 강의 아니어도 어떤 강의를 선택해서 여기를 어떻게 다지고 여기를 어떻게 이제 본격적으로 다 점수를 따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4점 중에 어려운 걸 준킬러라 하잖아요. 그건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그런 걸 잘 안 해. 왜? 나 메가패스 샀으니까 나 교재도 시켰는 걸 나 1월 1일부터 강의 들을 거야. 완강 잘 못할 텐데 완강 해야 돼요 여러분. 완강도 한 사람인데 기출교재 한번 다 풀어는 봤어. 강의 들으면서 이해도 꽤 됐고 점수 잘 안 나와요.
4점은 여러분 이해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그 여러분 내신 잘 딴 사람들 한번 생각해요. 이거 이해해서 내신 잘 쳤어요? 아니야. 이해는 기본이고 얘든 연습이 중요해요. 연습. 훈련인 거지. 얼마 전에 이제 월드컵 와 이탈리아의 우승으로 끝났는데 선생님은 뭐 결승 보면서 와 너무 즐거웠는데요. 자, 너무 잘하더라고요. 약간 노익장인 메시와 그 은바페. 와, 은바페는 뭐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안 되는 그 혈기왕성한 그 젊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이요.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연습을 하겠죠. 메시는 이미 경지에 올랐으니까 은바페는 경지에 올랐으니까 연습 안 해요? 무지하게 해. 개인 연습도요. 연습이 충실하지 않으면 잘 안 풀린다. 그러니까 이해했어 뗐어가 아니라 나는 2, 3점과 4점이 어느 정도로 연습이 되었는지로 점수를 기대해야 되고 그걸 목표 설정과 연습의 과정에서 자꾸 점검해서 점수를 실질적으로 올려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를 딱 담아서 이제 책을 딱 받아서 어디선가 공부 시작 일주일이면 약간 몸이 비틀리잖아. 그러면서 억지로 한번 봤어로는 점수 딸 수 없는데 나는 이걸 했고 했는데 왜 점수 안 나올까라는 이러한 아쉬운 과정들이 너무나 많이 진행돼서 선생님이 지금 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매 시기 진단하고 매 시기 따져보고 나의 위치를 확인한 뒤에 구체적으로 어디서 점수를 더 따고 딸 수 있을지 따야 할지 내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이해하고 가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갈 수는 있는데 당연히 더 가야죠. 좋은 대학으로 갑시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미적분은 원래 내용이 어렵다. 미적분이 이제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원래 어려운 과목일까요? 아, 이건 단호하게 NO 하겠습니다. NO. 왜 미적분이 어려운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치는 시험은 공선, 공통과목 선택과목 체제, 그 앞전 시험은 가나 문이과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현재까지 2년 딱 치렀고요. 그 앞에 가나형 문이과 요 가나형 시험을 무려 14년 중간에 이름 AB형이었던 적도 있지만 똑같아요. 7:1의 비율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가나형. 이 시절에 가장 중요한 언어가 킬러예요. 킬러. 킬러 3개. 킬러 문항 21, 29, 30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킬러 3개 이렇게. 근데 말이에요. 수원, 수투, 거기에 확통, 미적분, 기하 이렇게. 요게 이제 우리의 선택 과목이고 요것이 공통 과목인데요. 공통 선택에서. 왜 유독 얘가 공부하기가 제일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아주 단순한 이유인데 이 킬러 중에 가형 킬러 중에 21, 30이 다 미적분이어서 생각해봐. 두 문제 킬러가 계속 나왔고 14년 곱하기 6평수면 42번의 시험지가 있어요. 거기에 두 문항식이 킬러야. 84개 열날이 어려운 기출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야 이건 뭐 언제 다 공부하냐. 그걸 해야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요중에 29가 가형의 29가 기하였고요. 사실 나형에서는 킬러라고 부를 만한 문항이 있긴 있었는데 수투에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나형 전형이니까 요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시절을 가나형 없어진 시절로 보자면.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굳이 미적분 얘기는 왜 해요? 난 확통이고 난 기한데. 아니에요. 반대로 있잖아. 역설적으로 이 수원수투는 요 14년 기간에 간접 출제 단원 삼각함수가 대표적이죠. 수열은 성격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기초 과목
삼각함수, 뭐 사인 코사인 새로 들어왔고 간접 출제였지만 지수로 함수는 정말 쉽게 나왔었거든. 정말 쉽게 나오는 기초가 막 나형 전형. 그래서 여기 뭐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기출. 기출이 매우 빈약한 거예요. 기출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정말 모두가 하는 얘기인데 기출이 전혀 과목별로 균질하지가 않아서 선택 과목을 기출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것이고 공통은 기출로 하면 약간 허전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맥락 잘 모르면 나 기출 강의 완강했어. 근데 6평 치니까 4점이 너무 안 풀려 공통이. 이런 상황이 바로 그냥 2년간 지속됐다니까. 6평 치면 예비고 3들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좀 미안해 선생님들. 헌데 6평 끝나고 와 4점 또 끝나고 나서 읽어보면 읽어져. 왜? 이해는 돼. 왜? 교과 개념은 아니까. 그런데 연습이 안 돼 있잖아요. 제대로 된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선택 과목 치지도 못하고 이런 학생들 올해도 완전 속출할 겁니다. 그 내적인 이유가 요거예요 여러분. 수원수트는 그래서 요 기출이 정말 중요하고 2년간 기출에다가 살을 붙여가면서 가장 중요한 코어 기출들을 완전 마스터, 입체적으로 여러 유사문항까지 풀어가면서 마스터하는 전략으로 공부해야 되고요. 미적분 같은 과목은 해체해서 잘게 쪼개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균형감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질문이 정말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기출을 어떻게 소스로, 원천 소스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전략을 저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학생 스스로 가기 좀 어려우니까 강의에 좀 의존하는 건데 선생님 강의 중에 BTK라는 강의가 이 단계를 밟아주는 강의예요. 기출이 부족하면 자작문항. 선생님이 강사 직출, 전국 최초 강사 직출 10년 차인 강사인 거 아, 몰랐나요? 이제부터 하면 되죠. 그래서 부족한 건 제화제 엑소사이즈 보충해 주고요. 핵심 기출들을 다 분석해 주고요. 어려운 미적분 기출은 해체해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 나갑니다. 그런 전략. 자연진 강의가 아니더라도 그런 머릿속에 그런 상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6평 치고 나서 이렇게 돼. 나 단어 못 맞았는데 나는 공통 과목 4점 그렇게 막 정말 생소하진 않았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차이, 그날 컨디션 차이라고들 착각하는데 엄청난 차이예요. 6개월의 공부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재수 하나 안 하나를 판가름하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기출에 대한 내적인 이해를 하자라는 질문으로 세 번째 질문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모의고사는 파이널에 하는 것이다. 아, 그런가요? 예스 주고 싶은데 선생님 성격상 그럴 리 없죠? 너! 왜 그럴까요? 아, 파이널에 실전 감각 익히기가 아니라 모의고사는 감각도 중요하고 약점 체크도 중요한데 현재 시기에는 진단 형태가 꼭 풀모의고사는 아니어도 되거든. 진단의 기능이 가능합니다. 내가 현재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점검해보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 1월이 끝나면 1월 공부가 끝나면 한 달 공부했으니까 시험 쳐봐야 돼요. 시험 쳐서 아 내가 공부가 좀 이제 좀 늘었구나 라는 걸 어디가 늘었고 어디는 아직도 좀 이해는 됐는데 아직 점수는 안 나오는 이런 정도를 매달 최소 매달 점검하면서 가자. 이게 만개의 전략 장영진의 슬로건 만개의 전략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단하는 용도로 모의고사를 올해 준비했고 여러분들에게 매식이 소개해드리고 해석도 해드릴게요. 이건 이렇게 맞았고 이 정도 됐으면 이런 거야 라고 항상 그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내내 또 진단하자. 자 이렇게 네 가지 질문 드려서 사실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꼭 한번 하라고 권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얘기를 한 거기도 해요. 이거 되게 유명한 문구인데 혹시 알아요? 선생님도 뭐 그냥 찾아보고 하는 거지 원래 하는 건 아니에요. 노스케테 입삼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네 자신을 알라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신을 알라. 너무 이렇게 상대방을 모욕하는 의도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너 2, 3점 준비 어때? 빵꾸난 데 없어? 2점과 3점, 4점 차이는 좀 느껴져? 4점과 2, 3점을 구별을 하는 줄은 알아? 너 그래서 겨울방학 공부 어떻게 시작할 건데? 를 남이 아닌 스스로 나에게 던질 줄 알고, 그래서 내 계획을 내가 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거 준비했어요. 수능 찍먹 2024. 이미 강의가 거의 올라갔고요. 뭐 여러분 이 영상 볼 때쯤이면 촬영이 다 수능 찍먹 1은 단원별로 하프 모의고사 다 올라갔을 거예요. 세세한 문항에 대한 해설도 해주는 것과 동시에 2, 3점과 4점의 차이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단원별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12월 24, 5일 정도 되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 단원별로 점수 기준이나 이걸 학습 방향 이런 거를 브리핑을 총괄적인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시작한 여러분 공부에 아주 뭐 조금 아니면 많이 분명히 방향 잡고 강의 수강하고 공부해 나가는 계획 세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수능 찍먹 2024 2는 딱한달 후에 한달 공부 1월 공부 마무리할 즈음에 풀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에게 한달 공부를 진단할 수 있게 또 해드릴 거예요. 알겠지? 자, 모의고사는 파이널에만 한 것이 아니다. 1년 내내 하자. 시작할 때 수능 찍어 먹어 보고 시작하자. 수능 찍먹 2024로 진단해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납시다.